전법과 포교로 한국 불교 중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평생 헌신하다. 지난 5일 원적에 든 법연종 종정 조연대종사의 연결식이 어제 황매산 법연사에서 엄수됐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 속 불교 교리 실천을 통해 시대에 맞는 현대적 불교를 강조했던 대한불교 법연종 종정 조연대종사 연결식이 어제 황매산 법연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법연종 신도들은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하며 일상 속 수행과 실천, 자리 이탈을 강조해온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 스님을 통해 한국 불교 발전에 힘썼던 조연대종사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법연종 초대 종정에 추대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단의 안정을 기반으로 불법을 밝혀 전국적 교세를 확정하며 전법 교화와 중생구제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이제 원적의 그윽한 법향 속에 편히 잠드시고 왕생극락하시옵고 부디 서방정토의 극락세계의 포평으로 다시 속한 사바하시어 육도중생을 구제하시는 보살이 되어 나투소서. 관음종 종정 홍파스님은 참석한 대덕스님들을 대표해 추도사로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조연큰스님, 생은 무상하고 세법은 무아인데 열반으로 척정을 보이십니까? 황매산 철쭉 한 길을 쫓아서 다시 오시오. 덕향으로 법설을 환히 해양하소서. 법연종 종도들은 스님의 유훈을 이어 생활 속 수행과 보살행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열반에 드셔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열반을 통하여 우리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큰스님께서 밝히신 법을 더 밝게,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의 수행과 실천, 그리고 타인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자리 이태의 가르침을 강조한 법연종 종정 조연대종사. 조연대종사의 49제는 내일 오전 10시 황매산 법연사에서 초제를 시작으로 6제까지 매주 토요일 부산 본원 연정사에서 봉행하고 회향은 다음 달 22일 법연사에서 엄수됩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